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엄청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네, 하바TV 근창윤이랑 같이 컨텐츠를 찍어볼까 하는데 에어컨 좀 꺼보겠습니다. 항상 촬영할 때는 더위 속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안경 한번 써봐도 됩니까? 아, 그럼요. 네. 더블 라고 쓸 거죠? 네. 예쁜 거 같아요. 오, 저보다 훨씬 잘 어울리시는데요. 이게요? 네. 훨씬 워낙 안경이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근데 왜 항상 얘기하던데 표정이 영원히 없으세요? 아, 저요? 아, 티가 나요? 네, 티가 엄청 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기분 나쁜데 형이라서 제가 말합니다. 아, 다음부터는 좀 더 표정까지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너 이미지 개쓰레기 만드는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네. 그 언제까지 착한 이미지 고수하실 거예요? 저요? 네. 저 뭐 딱히 이미지를 챙기는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느끼는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자, 오늘은 여러분들 준비한 컨텐츠 루이비통 1200만원 하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뭐니? 얼마라고요? 1200만원. 1200만원? 네. 1200만원이 누구지? 개 이름도 아니고 1200만원 플렉스. 19년도에 디자이너가 바뀌었죠. 오프화이트 디자이너 버지라블로가 루이비통으로 왔습니다. 기존에 있던 디자이너는 킴존스. 킴존스 씨는 디올로 가셨고 이제 루이비통 버지라블로 왔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루이비통 그 쇼를 봤을 때 아, 너무 기존에 루이비통이 없다. 너무 버지라블로스럽다. 버지라블로스럽다. 네, 그래서 조금 실망했어요. 왜냐면 저는 버지라블로도 물론 좋아하지만 네. 기존에도 루이비통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네. 서운했는데 점점 그 버지라블로의 매력에 빠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 버지라블로가 추구하는 디자인 자체가 트렌드하다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거든요. 어떤 제품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만 네. 하나쯤 주지 않을까.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그래서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나 그렇습니까? 네. 아. 이 중에 하나는 겨울식 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근데 그 사전에 동의한 거 아니에요? 네. 저 영상에서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보죠. 우선은 네. 제 드레스 코드부터 그럼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요? 아, 왜냐면은 여기도 다 이제 루이비통이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모자도 이번에 구매한 루이비통. 그리고 자켓도 19SS 버즈라블로 자켓이고요. 그리고 목걸이. 목걸이도 이번 프리폴 컬렉션. 셔츠도 네, 루이비통 프라그먼트 콜라보 제품. 아니, 키모지? 아니, 그냥 눌러보고 튀어나갈게요. 네. 당황. 짜자잔. 봤어요, 하이피스트에서. 네, 제가 국내 첫 번째로 예약을 했다고 매장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하이피스트에 올라오고 이제 제 지인이 이거 구할 수 있냐고 물어봐서 제가 매장에 문의해봤더니 15명? 20명 정도 대기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70만원. 래퍼들도 플렉스 플렉스 할 때 딱 보여주면서 플렉스 플렉스 할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제품. 이거는 제가 좀 며칠 착용을 해갖고 이거 이쁘다. 네. 요거는 아까 거보다 좀 더 저렴해요. 40만원대, 50만원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쳐볼래요? 네. 채워주세요. 루르가즘. 루르가즘 해줬다, 방금.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착용하기 좋고, 또 이번 여름이니까 이런 시원한 컬러에 끈을 사용해가지고 정말 포인트 주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인기 많겠는데? 인기 많아요. 인기 색상은 많아요. 두 가지 나왔고 파란색과 오렌지색. 오렌지색. 이 오렌지색도 예쁘겠다. 네. 빼주세요. 교수 씨 되게 생각보다 손이 통통하시네요. 통통하소도 한번 와닿으실래요? 돼지 같은. 근데 우리가 안 한 게 있습니다. 뭐요? 우리가 안 한 게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갑자기? 자, 저희가 신성한 걸 만지는데 요거 하나씩은 이렇게 껴줘서. 네. 이게 근데 왜 있죠? 이게? 예? 저 최경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 딱. 이렇게 해서. 이거 수술할 때 쓰는 그거 아닌가요? 아, 신성한 것들이니까. 이게 좀 하이라이트긴 한데 이거를 제일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하하. 다음은 네, 박스 크기가 확 커졌죠? 와. 티셔츠. 살짝 피곤했지? 아, 아닙니다. 네, 잠깐만. 네. 루이비통인데 폴리가 네. 단가 한 10원도 안 하는 짜리를. 아, 이거 루이비통 매장에서 준 거예요? 응. 네. 네, 반팔. 반팔이구나. 근데 이게 원단의 그 질이 너무 좋다. 아, 그래요? 수거
저거 여기서 껴서 아 멋지 마세요. 아니 느낄 수가 없어. 이거 원단의 질을 이거 어느 원단을 사용했을까? 글쎄 개쩡쩡한데 뭐 16톤 원단을 많이 쓰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보컬에다가 수도 좀 높아요. 그리고 이게 코리아 에디션입니다. 어? 진짜? 우리나라에 나온 거?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제가 지어낸 거죠. 아 예. 뭐야 씨. 가격은 70만원 정도 했습니다. 70만원 이쪽에 보시게 되면 원단 같은 경우도 되게 좋지만 봉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 알 수 있고 이런 땀수도 굉장히 높아요. 이런 프린팅하는 기법도 굉장히 고급 기법으로 사용한 것 같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굉장합니다. 스타일 가이드. 이거 신발 같은데? 뭐가 안에서 움직인다? 네. 야, 안에서 막 갑자기 이사고 몰카 준비한 거 아니지? 내 여름에 갑자기 막 자라가 있다. 네. 거북이가 있거나 뭐 아니면 뭐. 오. 아, 이거 다 아니잖아. 여기 결식 기프트. 아, 내 거? 네. 아, 그 정도 되네. 네. 이 공기청정기. 네, 맞습니다. 미안한데 이거 있어요. 네? 블랙팬서. 안 돼, 이게 없어. 저는 캡틴 아메리카는 없고, 제가. 블랙팬서 선물 받았어, 공주님. 이게 탁상용 이거. 네, 맞습니다. 저. 네. 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무실에 놓고 쓰시라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루이비통 없는 거죠? 네? 아까도 말씀하신 루이비통 없는 거죠? 아, 그게 이거죠. 그니까. 네. 제가 루이비통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이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이거라도 주세요. 아, 박스요? 네. 와, 당연히 드리죠. 네. 이거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네. 뭔가 영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본인이 약간 그런 느낌이요. 존나 실망했어요.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뭐 메이드 인 프랑스의 스위스. 아 보자. 보자. 예쁘겠다. 또 벙거지 잘 쓰잖아요. 네. 리버시블. 오. 한번 하나 사면 두 가지 스타일이 가능한 리버스. 가격은 60만원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썼을 때 이런 느낌인데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사이즈는 몇 개인가요? 사이즈는 미듐 라지 나왔는데 네. 저는 미듐 구매했습니다. 모자. 모자. 이게 훨씬 예쁘네. 이거 인기 진짜 많아요. 많지, 이런 패턴 네. 무조건이지. 이것도 리버시블로 쓸 수 있다고는 하는데 여기는 좀 멋이 없어요. 갑자기 네. 가쁜 인디아나운스. 네. 이게 아까 그 모자랑 세트인 자켓입니다. 오 이거 이쁘다. 지금 뭐라고 말하려고 했죠? 욕할 뻔했어요. 아 네. 아까랑 패턴은 똑같고요. 그리고 색깔도 똑같고. 그럼 이거 한번 입어볼까요? 이런 느낌인데 이 모노그램으로 이제 이 트러커 자켓이 1년 전부터 매 시즌 나오고 있는데 리셀 가격이 붙을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250만원에 나왔는데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은 뭐 280. 그만큼 인기가 상당히 좋은 제품인데 카라가 되게 귀엽지 않나요? 카라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뒤쪽에 라운딩도 들어가 있고 네. 여기도 되게 각져서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그 디테일 같은 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런 단추들도 다 루이비통 자체의 단추고 그냥 일반적인 원형이 아니라 약간 삐뚤빼뚤해요. 모자랑 같이 써도 생각보다 세지가 않아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오늘 상황 신상 뭐야? 후드네. 네. 후드네.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게 오버핏이랑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후드티 같은 경우는 지퍼도 엄청 퀄리티가 좋다는 게 느껴지고 앞 포켓에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가 있어서 이거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후드인데 사실 이거를 풀면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잠그면 좋니? 이게 아 이게 사이드로 붙어있구나. 전 정중앙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포켓이. 네. 왜 안 열리냐? 어? 씨. 어? 이거 안 열려? 어, 네, 열린다. 이거는 색깔이 두 가지. 카키와 화이트. 가격은 15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 남았습니다. 하이라이트 뭘까요? 피곤하시죠? 네. 피곤하면 싹 날려줄 아이템. 뭔데? 악세사리예요? 네. 얼마나 안 입고, 아, 어떡하려고 여기 바퀴벌레 넣은 거 아니야, 진짜? 우선은 지금 굉장히 핫해갖고 네. 국내 유명 래퍼들도 살려고는 했지만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가격이고 일단 그리고 물량 자체가 워낙 슈퍼 리미티드 에디션 아... 거의 전국에 한두 개? 한두 개 아니면 하나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도 어렵게 구했습니다. 아... 여기 나온 제품들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 얼마? 441만원 441만원에 정발가라고요? 네. 1만원은 뭐예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 441이면 아니 그렇진 않아요. 아니 1만원은 뭐야. 제 유튜브 보는 사람 중에 분명 래퍼도 있을 거예요.
보면서 아 저거 내가 플렉스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쵸? 엄덤님 같이 한번 하시죠. 근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가 이러고 차고 다니면 제가 이러고 차고 다니면 이이 하면서 막 예쁘긴 예쁘다. 네. 이게 진짜 중국 분들이 보면은 진짜 등깔 뒤집히겠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걸어, 형? 형 이거 어떻게 걸어? 형도 모르지. 처음 보는 거라서. 알아? 저도 몰라요. 이렇게 이제 열고 닫을 수 있고요. 한번 제가 뒤로 씌워드릴게요. 프로포즈 메이킹. 영광입니다. 숨겨왔던 나의 수줍음만. 나 게이 아니에요? 진짜 래퍼들이나 아니면 진짜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합니다. 환장하죠. 스타일 가이드. 네, 루이비통 신상 첫 200만원어치 함께 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명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친숙하게 느끼고 뭐 대리만족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제품도 저런 제품도 나왔다는 좋은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 핫바TV 저희 채널은 아 소개 하나 안 해도 되는데? 네. 주구장창 맨날 홍보만 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에. 저 그러려고 나왔는데요? 아 그러려고 나오신 건 아닌데? 네.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늘 보여드린 것처럼 뭐 한정판 제품들이나 명품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또 스트릿 패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오셔서 많이 응원.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